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뒤쪽에 58페이지에 이제 인장등록. 자, 인장등록도 한 문제가 매년 자, 꼭 나오고 있습니다. 도장을 등록하고 자, 그 도장만 반드시 사용을 해서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 자, 이런 쪽에는 반드시 등록한 인장을 반드시 날인해야 됩니다. 제재가 이제 업무정지 사무소 문을 닫게 하는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냥 공인유사는 어떤 도장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법인은 크기가 있었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기도 임시원 문제 물어봤습니다. 7회에서 30 그것도 10하고 40으로 저렇게 94번 저런 형태가 나온 적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도장도 크기도 다시 한번 시험 문제에 이제 속여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등록을 할까요? 이제 그게 이제 작년도 문제였습니다. 분사무소는 꼭 주된 사무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제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시험 문제가 매년 하나 정도는 꼭 나오니까요. 한번 이제 저 58페이지에 이제 인장 등록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첫 번째 인장 등록. 자, 오늘 이번 시간도 이제 시험 문제가 정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뭐 휴업도 하나. 그리고 전속중개계약, 그리고 확인설명, 그리고 거래계약서. 아마 이제 오늘 진도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자, 먼저 등록을, 자, 먼저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될 건데, 자, 첫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우리 공인중개사가 이제 어떤 도장을,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여기 이제 불칙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제 여기서 이제 도장을 자 어떤 도장을 등록할까요? 자 문장이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 자기 이제 성명이 바로 가족관계 등록부라든지 주민등록법 거기 보면 바로 이제 자기 성명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그래서 이제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등록할 때 법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심하게는 안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가족관계, 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등록 등에 이제 관한 법률. 자, 이 법률은 뭐 속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상업등기 규칙 그러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관한 법률. 항상 이제 바꿔치기를 좀 많이 하니까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자, 주민등록법에 보면 거기에 이제 바로 주민등록표에 자기 성명이 나타날 겁니다. 주민등록법이라고 두 개 법. 거기에 이제 자 성명이 나타나 있을 건데 그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그리고 등록하십시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먼저 이제 크기가 먼저 있었는데요. 요 크기가 이제 7mm 해석입니다. 자 7mm 네, 여기서 이제 이상 해석 그리고 이제 30mm 이내였습니다. 30mm 그래서 바로 이제 이내에 바로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우리 개인들은 크기가 있었으니까 그 크기도 정리를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님벌이 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도 이제 자격정조도 맞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근데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직접 이제 바로 인장 등록을 시군구청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도 아예 똑같습니다. 크기도 이제 바로 7mm에서 30mm 이내. 우리 개업공인사도 그러고 소속공인사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크기가 있을 거니까요. 크기가 이제 너무 커도 이렇게 이제 가로 세로 크기가 바로 7mm 이상은 돼야 되고 너무 적으면 이제 글자가 너무 적을 거니까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너무 커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걸 이제 10으로 요걸 40으로 바꿔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맨날 숫자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크기 안 맞으면 안 받아줄 거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법인. 항상 우리 법인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된 사무소. 저기 이제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인데 법이 정말 다릅니다. 여기다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면 아예 안 되고요. 입니다. 여기 이제 상업등기규칙. 상업 그리고 등기규칙. 아직 요건 바꿔보지는 않았습니다. 상업등기규칙. 그리고 여기 이제 법인의 인장인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인지는 이미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자 누구의 인장일까요? 여기는 법인의 인장입니다. 법인. 요 법인의 인장이지 자 표도 안 납니다. 법인 대표자. 그러면 안 됩니다. 법인 대표자 말고, 요 대표자 말고, 누구의 인장이라고요? 법인,
법인의 인장을 그립니다. 그럼 이제 무슨 무슨 주식회사, 그다음 이제 뭐 대표자 누구누구 있을 건데 무슨 무슨 회사 반드시 이렇게 법인의 인장이었습니다. 법이 자연인하고 법인은 다릅니다. 여기 이제 사람 대표자가 맞을 건데 여기는 법인의 인장이었습니다. 법인의 인장 꼭 여기 대표자라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는 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에다가 여기다 무슨 7mm 그런 거 없습니다. 7mm나 그리고 30mm 같은 것은 여기는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아예 없다. 법인에서는 크기 제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분사무소 보실까요? 주된 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온 사무소 분사무소. 근데 분사무소는 인장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등록할 수 있다. 여기도 입시 문제 내봤습니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놓고 왜 틀렸느냐. 요건 임시 업무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냥 주된 사무소 인장을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분사무소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다. 여기는 할 수 있다. 이제 등록을 해야 한다. 요거 다른데 안 하게 되면 업무정지도 맞으니까 해야 한다가 맞은데 여기는 해야 한다가 아니다. 아니다. 근데 분사무소가 불편할 것 같으면 누가 보증하는 인장을 그리고 등록을 할 수 있냐고 합니다. 자, 누가요? 여기 이제 대표자가. 근데 여긴 또 대표자가 나옵니다. 자, 보증을 해야 되니까 대표자가. 그러니까 요 대표자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인에 인장 등록할 때 대표자 인장을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나와서 보증을 해야 되니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이렇게 인장을 등록을 거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게 되면 어디다 갈까요? 주된 사무소인가요? 분사무소인가요? 근데 여기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이거 계속 안 나온다고 정말 그랬었습니다. 여기는 주된 사무소, 맨날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 설치도 주된 사무소, 이전도, 휴업도, 인장 등록도 모두 다, 죄다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이십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분사무소 아니다. 자, 분사무소 쪽에 여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분사무소 그거 말고요. 중개 보수만 분사무소 시도의 조례 그때만 나오고요. 지도감독만 분사무소가 한 번 정도 나오지 그냥 나머지는 죄다 주된 사무소입니다. 죄다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로 모여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귀찮아. 관리가 귀찮으니까 주된 사무소에 모여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직은 안 나와봤는데 전자문서. 이렇게 이제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고용신고는 이미 나왔습니다. 자, 인장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다 이제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인장 등록, 그리고 바꿀래요? 라고 변경 등록. 우리 휴업은 이제 변경 신고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크기 맞춰야 되니까 변경 등록 7일 만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정말 가장 많이 나온 게 바꿀래요 변경계입니다. 도장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많이 쓰게 되면 나중에 훼손되고 그러니까 바꿀게요. 여기 봐 이제 변경 등록 그러면 얼마 만에 자, 얼마 만에 여기는 7일 이내입니다. 변경해놓고 나서 7일 이내, 여기다 열흘 이내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지체 없이 그래도 안 됩니다. 일주일은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열흘 이내 뭐 사무소 옮겨갔습니까? 열심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숨 넘어가겠다. 지체 없이. 그런 소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체 없이, 뭐 간판 철거도 지체 없이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와.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인장을 변경 신고한다 해서 또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변경은 뭐라고요? 등록. 그래서 이제 변경은 등록. 여기서 이제 등록은 또 크기 맞춰와라 합니다. 7mm 맞춰와라, 30mm 맞춰와라. 그리고 여기도 법인의 인장을 맞춰와라. 그러니까 여기는 신고라고 하면 아예 안 됩니다. 일주일 맞춰놓고 인장을 신고한다. 어디 틀렸느냐. 이것도 시험 문제를 이미 내봤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못 떨어뜨려서 안달입니다. 문장 하나 바꿔놓고 어디 틀렸게 하면서 약 올렸습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제재. 이 제재를 보셔야 되는데 제재가 자, 먼저 업무정지입니다.
여기고, 여기 이제 하다가 내려오나 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볼까요? 소속 공인중개사. 바로,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여기는 뭐라고요? 자, 제재가 이제 자격정지. 이제 때리는 임자가 다릅니다. 자격정지. 자격을 정지시킨다. 그러니까 정지 먹고 쫓겨난 거는 아예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업무정지는 이제 등록관청, 저기 등록관청이니까 시장. 등록관청이니까 시장, 그리고 군수, 그리고 이제 구청장. 자, 이런 분들이 반제 사무소 문 닫으세요. 그리고 자격정지면 나가서 근무하지 마세요. 요럴 겁니다. 근데 요 자격정지는 누가요? 시도지사가. 요새 이제 우리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많이 나오면서 요걸 바꿔서 이제 괜히 또 자, 소속 공사는 등록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격정지 한다. 그러면 X다. 자,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등록관청이면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사람 말고 누가 자격증을 줬는데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지를 왜 등록관청이 하겠냐고.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정말 여기가 가장 표가 안 납니다. 시도지사가 더 높으신 분이 자격증지, 그리고 그 아랫사람,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제일 아래 있는 사람, 요 사람이 바로 업무정지. 그래서 정지 먹고 이제 쫓겨나는 것도 임자가 때리는 분도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는 시도지사가,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재가 약간 다르니까요. 요것만 기억을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장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등록을 어떻게, 그 다음에 요 분사무소 어디 가나, 속색이는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하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꿀 때는 얼마만에 꼭 나올 만한 문제 예상되고요. 그리고 전자무소 된다 안 된다 요런 게 이제 아직은 안 나와봤으니까 요게 나올 가능성도 아주 크고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가 뭐래요? 꼭 마지막에는 제재 같고 요거 과태료다, 등록 취소다 그러면 X다. 뭐라고요? 업무정지, 정지 먹고 쫓겨나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 해놓고 이제 한번 93번, 요 문제는 아주 괜찮습니다.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정말 이제 대표적인 문제를 잘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계속 기억을 해놓으시면 시험장에서도, 자, 여기도 이제 여기는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나 먼저, 자, 옳은 건데, 자, 리본 보실까요? 또 안 와도 된다. 그래놨네요. 자격정지는 뭐래요? 예입니다. 자, 첫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그랬으면 안 해도 정말 될 겁니다. 컵핏 하고 청소하고 아예 계약서 못 쓰니까, 수갑 채워놨으니까, 마스크 씌워놨으니까, 예입니다.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인장 등록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격정지. 우리 소속으로 근무할 때 인장 등록 안 하면 자격정지 얻어 맞습니다. 사무소에서 쫓겨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1번은 등록해야 되는데 뭔 소리 하는데, 1번은 틀렸고, 입니다. 자, 2번, 7일. 그죠? 이거 맨날 틀리더니 한번 틀렸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리고 등록한 인장을 변경을 했을 때, 바꿀 때, 그입니다. A도장을 B로 바꿨다. 그리고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그죠? 요걸 자꾸 열흘 이내. 그랬었는데, 요건 지금 맞았네.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다가 등록하지 않으면 또 제재 맞는지 볼까요? 이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았다, 틀렸다? 그죠? 맞았다. 정말 아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변경 한 날로부터 7일. 그리고 등록이라고 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또 제재가 뭐래요? 업무정지. 아주 그냥 괜찮은 문제 나왔습니다. 7일 이내 맞고, 등록도 맞고, 업무정지도 맞고, 2번이 정확하게 맞았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니까 요 세 번째 정말 잘못 보시면 3번이 또 답인가 봐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저기 대표자가 보이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표가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했는데도 잘 안 보입니다. 자꾸 틀려봐야 됩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는 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근데 또 법은 맞았습니다.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법인의 대표자가, 근데 갑자기 법인인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어야 한다. 이게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갑자기 분사무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도 그러면 안 되겠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 건데,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야 된다. 이런 소리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에서는 법인의 인장이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런 것들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말이 안 된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해보실까요? 법인인 개업공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에 제출로, 근데 잘 나오다가 제출로 가름할 수 없대요. 가름할 수 있다 없다. 가름할 수 있다. 또 그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인감증명서를 떼다가 자, 법인의 이제 인장을 떼다가 등기소에다가 등록을 먼저 합니다. 그걸 떼다가 어디다가 낸다고요? 저기 시장군수 구청장 시공구에다가. 우린 도장 들고 시공구를 갈 건데 법인은 등기소에다가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떼다가 인감증명서를 내줍니다. 제출로 가름한다. 그래야 됩니다. 4번 X. 이런 문장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5번. 처음에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없을까요? 저기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에도 봤구만. 개업공사는 개업공사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없대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또 요즘 최근에는 있다를 살짝 그냥 없다만. 없다만 간단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꽤나 그런 게 많이 나왔다 합니다. 간판. 명칭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다. 같이 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4번, 5번은 없다 때문에 틀렸다.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남재, 자, 94번 정말 저렇게 크기를 바꾸어서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그렇게 아주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그래서 이제 또 크기를 정말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또 법인한테 7mm에서 30mm. 그러면 법인이 주목만 할 건데 너무 적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정말 꼭 숫자 나오면 숫자를 꼭 신경 써봐야 됩니다. 5번 같은 것은 7을 맞고 변경도 맞았고 등록도 맞았고 근데 1번 보실까요? 자, 등록한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 세로가 각각 자, 10mm 이상에서 그리고 40 그렇게 크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갈 건데 게임입니다. 40mm 이내 인장 이어야 된다. 자, 먼저 1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행운의 숫자 7. 7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30이었습니다. 자, 두 군데 숫자가 나란히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1번. 요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3번도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저런 이제 몇 점 몇 항 이런 것들은 안 바꿀 거니까요. 신경 쓸 건 아니고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 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다고 하지 그래야 된다. 분사무소는 등록을 안 해도 괜찮다. 주된 사무소 거 써도 괜찮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도 뭐 틀린 건 아니죠. 소속 공인주사의 인장 등록 신고는 바로 당해 소속 공인주사의 고용신고하고 우리 개업 등록, 여기서 개업도 등록 신청할 때 하는 것처럼 고용신고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요건 이제 간단하게 또 없다 그러면 X입니다. 뭐 정말 태평양처럼 넓다고 있습니다. 보증 설정은 인장 등록처럼 못하는데 등록 통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등록 신청할 때 고용신고도 할 수 있고 인장 등록도 할 수가 있었고 자,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95번이 바로 이제 저기 이제 작년도 문제네요. 정말 작년도 문제 29회 때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가 반드시 꼭 매년 나오니까 올해도 가면은 나와 있을 거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뭔가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주사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이 등록관청에다 뭐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 된다. 아까 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 자, 2번. 자, 요즘은 이제 자꾸 맞았는데 어느 정도 되면 또 변경 등록에다가 엉뚱한 소리 할 시기가 됐고 자, 등록한 인장을 작년도에는 맞았네요. 변경했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의 얘기입니다. 변경된 인장을 뭐 한다고요? 등록관청에다 등록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업무정지 당한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처럼 저렇게 가름한다. 그래야 됩니다. 법인이 개업공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을 뭐 한다? 가름. 이렇게 가름을 한다. 그러니까 대신한다. 저기서 뭐 대리하는 것처럼 거기도 가름한다. 여기도 가름한다는 소리가 맞아요. 입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법인의 뭐가? 대표자가. 여기 대표자가 나와야 됩니다.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됩니다. 입니다. 인장 등록 분사무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좀 5분에 보실까요? 자,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근데 갑자기 또 분사무소 소재지 거기 가면 안 될 건데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해야 된다. 어디다 간다?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맨날 저렇게 엉뚱한 소리 한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96번에서 그냥 틀린 거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1번 저 끝에 보세요. 법인의 대표자 인장. 그려놨습니다. 법인은 그 법인 자체가 권리물의 주체가 아닌가. 근데 그런 걸 잘 아는데 문장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 또 답이 없대 해갖고 뱅뱅 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한번 1번 보실까요? 법인이 개업공사의 경우에는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름 들어가겠네. 그입니다. 회사인데 법인 대표자의 인장 이어야 한다. 원인 인장이라고요? 법인의. 그 대표자만 살짝 들어왔다는 겁니다. 법인의 인장이라고 했지. 법인 대표자. 그러면 요거는 X개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게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뭔 소리 하면 엉뚱한 소리인가. 이런 게 이제 하나씩 약간씩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바로 틀렸구만. 뭐 2번 간단하게 계속 봤던 문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정지다 3번 맞았고,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도 같이 할 수 있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고, 업무 개시전은 하여야 하고, 개입니다. 그리고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정말 여러 번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다 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자 97번에서 이제 여기도 인장 등록인데 27회 때네요. 27회 때 설명조서 뭐다? 틀린 것은 뭐 작년도 문제하고 그냥 제목 똑같잖아요.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옳은 거 아니면 틀린 거 아니면 박스 문제, 99번처럼 저런 박스 문제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신경을 좀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1번은 업무 개시하기 전에 맞죠? 자,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업무 개시 전이니까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안 하면 업무 정지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7일 딱 맞죠? 변경으로부터 7일 이내에. 그리고 변경이 된 인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등록. 그러니까 여기서 7일하고 저기 등록. 그것만 맞나? 그거 이제 신경 쓰시면 맞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크게 아까 속였는데 한번 크게 맞는지 볼까요? 소속 공인조사, 개업도 마찬가지인데 법인만 빼놓고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얼마라고요? 7. 7에서. 그리고 크기가 얼마라고요? 크면은 3cm입니다. 3cm. 자, 가지고 계시니까 3cm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되나. 그리고 집에 다 도장이 있을 건데 도장의 크기를 한번 재보시면 얼마 정도 되는지 시중에 굴러다니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7에서 3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안에 웬만한 도장들은 다 여기 안에 다 들어옵니다. 상당히 3cm면 상당히 크고요. 7mm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는 다 들어온다. 2cm가 될까 말까 해서 거기 도장들은 그 정도 다 크기입니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3번. 요 놈은 맞았고.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실까요? 법인인 개업 공인주사에 그리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그리고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신관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어제 잘 가다가 틀렸다입니다. 그죠? 법인의 인장으로만, 그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못하냐고, 입니다. 보증하는 인장, 입니다.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4번 요놈이 바로 틀렸다. 요거 언제다? 27회 때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가 이제 30회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5번, 아까 제출로 뭐 가름할 수 없다 그러더니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로 가름한다. 한다가 맞았습니다. 5번은 맞았고, 답은 몇 번이고? 4번. 요 4번이 바로 틀렸고, 약간 형태는 다르잖아요.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98번에서 이제 인장 등록이고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그리고 한번 1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 공인주사의 인장은 소속 공인주사의 업무 개시 후에 갑자기 후에 그려놨습니다. 후에 등록해도 된다. 이런 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그런 소리 없다는 겁니다. 걔 또 안 알려줬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뭐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써놨습니다. 여기는 전혀 엉뚱한 소리니까요. 소속도 업무 개시 전에 저기 후에 요 소리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후가 어디가 있어? 그입니다. 후 즉시도 절대 안 됩니다. 뭐라고요? 업무 개시 전에. 자, 지금 두 번째 끝에 후가 거기가 틀렸다 그입니다. 두 번째 7일 맞고 등록도 맞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세 번째는 개업공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 보존에 대한 고용신고하고 같이, 이건 보존이 꼭 한다는 소리가 좀 애매해지긴 하는데, 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제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가 있다. 중개 보존은 뭐 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요 세 번째 문장을 좀 애매하게 좀 써놨습니다. 나중에 저렇게 내놓으면 이제 이책이 되고 좀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법인인 개업공사에 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했을 때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그죠? 여기는 등록을 해야 된다. 그죠? 법인의 인장을 이렇게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상업등기규칙도 맞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인장이라는 소리도 맞았고, 4번처럼 이렇게 얘기해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다. 라고 5번은 맞았고, 그리고 자 99번 이런 문제가 정말 아주 괜찮았습니다. 99번. 그리고 박스 문제. 자 박스 문제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인장 등록에 대한 설명인데 박스에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래요. 옳은 거입니다. 지금 몇 개냐?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옳은 것만 찾아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본 보실까요? 개업 공인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아주 전 정확하게 맞았죠?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다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경 쓰실 게 전 업무 개시 전, 그리고 등록해야 한다. 아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시기도 맞았고 해야 한다도 맞았고. 그럼 기업번은 여기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기업번 없는 2번, 4번은 틀렸나 봐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님번 가름한다, 저렇게 가름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법인인 개업공사의 인장 등록은 법도 맞았고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어떻게 된다고요? 가름 대신한다. 여기 도장 들고 시공구청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간다? 등기소. 그리고 인감증명서 쓰다가 그냥 내주면은 그게 인장 등록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 니은번도 맞았고, 이런 문장 자주 안 보면은 맞나 틀리나 나중에 또 고민하고 계시면 안 되니까 니은번 맞아요. 요거 맞았습니다. 그럼 기업번, 니은번 두 개 나란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도 어차피 뭐 3번도 1번도 그다음에 5번도 니은번 나란히 들어가죠. 그럼 이건 볼 필요도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고민하고 계시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보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디귿 보면은 이제 자, 여기 들어가면 1번 틀렸거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디귿 볼까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좀 맞았다. 아주 정확합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렸을 건데 맞았고, 그럼 디귿번 들어가야 되겠고, 그럼 1번은 틀렸고, 3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이겠네요. 그러면 니을이 맞으면 5번이고 니을이 아니면 3번이고 끝까지 봐야 되겠네. 아주 괴롭히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마 기출문제였을 겁니다. 네, 밀모 보실까요? 등록한 인장을 변경을 하면은 이제 정말 이제 틀린 문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틀리게 나왔었던 문장, 저거 열을 게입니다. 인장 등록에서 열심히 생각하면 사무소 문 닫어 게입니다. 개업공사는 변경을 없던 열흘 이내에, 너무 늦었네요. 사무소 이전했니? 아니면 종업원 나갔니? 그럴 겁니다. 열흘 이내에 게입니다. 아닌데 열흘 이내에 변경이 된 인장을 등록관청이 뭐 한다? 등록해야 된다. 며칠 이내인데요? 7일. 7일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제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럼 1번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답은 몇 번이다? 3번 게입니다. 답은 3번. 5번이 아니라 3번이다. 자, 이제 아마 여기는 아예 그냥 끝까지 좀 봐야 우리가 답이 나와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놓고 이제, 자, 뒤쪽에, 자, 62페이지에 휴업도, 휴업도 한 문제가 정말 꼭 매년 나옵니다. 휴업.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정리를 한번 잘 한번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포인트만 한번 잘 보시면서 휴업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라고 해서 이제 한번, 자, 62페이지에 이제 휴업. 요 휴업의 신고 등인데, 한 문제가 여기도 정말 요번 시간에도 하나, 두 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휴업 등의 신고인데, 휴업 등의 신고가 이제 바로 시험 문제 하나가 나온다. 뭐 최근에 시험 문제는 다음 중에서 신고할 거 찾아봐. 박스에 있는 뭐 휴업, 변경, 재개, 폐업. 그냥 모두 다 신고하는 거 아주 너무 쉽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까탈스럽게 나올 거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한번 휴업 신고 보실까요? 휴업 신고.
자, 쉬기는 쉴 건데 그냥 쉰다고 신고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긴 거기입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뭐 2개월 휴업하면은 신고한다. 왜 틀렸게? 그것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먼저 자, 휴업 신고인데 휴업 신고는 언제 할까요? 그죠? 여기 몇 개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그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3개월이고요. 3개월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초과, 그렇죠? 초과입니다. 초과는 3개월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3개월 휴업할 때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겠다. 가면 이제 손바닥 얻어맞고 집에 가. 그럴 겁니다. 3개월을 넘어갔을 때입니다. 초과하여. 그리고 이제 휴업을 할 때, 자, 이럴 때 이제 정말 아주 엄청나게 3개월 동안 아예 영업을 안 하시고 이 정도가 아주 길, 뭐 잠깐 뭐 해외 여행 가도 1개월 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뭐 돈도 많지 않을 거고 할 거니까요. 너무 놀면은 그냥 또 등골을 쓰실 거고 이러니까 이제 많이 쉬지 못할 건데 자금은 이제 3개월을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3개월을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최대가 이제 6개월을 넘을 수가 있다 없다? 6개월? 넘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은 넘어가고 뭐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 최대지 뭐 이전요. 그러면 폐업하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휴업을 계속할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아프면 봐줄게. 요술 할 겁니다. 초과해서 휴업을 했을 때 신고하세요. 오케이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그러면 인터넷으로 된대요, 안 된대요? 맨날 우리 시험 문제 나오니까 제출 서류. 자, 먼저 첫 번째. 신고서를 이렇게 써서 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그럴 겁니다. 그렇죠? 벽에 걸려 있는 거 가지고 가야 될 건데 안 그러면 신고 못 할 건데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 먼저 여기서 신고서인데 전자문서. 나 인터넷으로 신고한다는 전자문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전자적으로 문서가 신고서 서식처럼 그게 열린다는 겁니다. A4 용지처럼 그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나 누구 이제 개업공사 성명, 그다음에 상호 뭐 이런 거 이제 써서 이제 나중에 인터넷으로 신고할 건데 인터넷으로 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휴업 신고 전자문서 가능하다. 아닙니다. 전자문서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싸들고 가야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제발 좀 액자 좀 떼라는 뭐를 싸들고 가야 된다고요. 자, 두 번째 등록증. 등록증입니다. 근데 등록증인데 분사무소는 뭘까요? 자, 최근에도 뭐 분사무소에다가 분사무소에다 등록증. 그러면 분사무소가 등록증이다? 아니다. 얘는 뭐였다고요? 신고. 신고라고 씁니다. 신고필증. 분사무소가 신고필증이지 등록증이 어디가 있냐고 합니다. 여기는 신고 마쳤다는 신고필증을 첨부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등록증을 직접 가지고 방문을 해야지. 인터넷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택배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예 안 되니까 직접 오세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 서류고요. 그 다음 이제 제재가, 요 제재가 이제 뭘까요? 여기입니다. 제재. 사무소 문 닫어. 자, 그게 아니라 돈 내라. 1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별표가 시험 문제 났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 돈 내라. 100만 원이야 게을러갖고 입니다. 100만 원이야에 뭐 과태료인데. 우리 과태료 이제 별표가, 별도표가 있는데 20도 있고 30도 있고 50도 있습니다. 근데 요놈은 안 틀리고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별도의 표. 자, 별도표. 이렇게 이제 별표 만들어 놓고, 자, 휴업은 얼마, 이전은 얼마 해가지고, 여기 이제 별표 해가지고, 여기 과태료가 20, 30 막 이러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20. 20만 원입니다. 요건 꼭 알고 오셔야 됩니다. 20만 원. 그럼 이제 틀린 문장으로 뭐 30이네, 50이네, 틀리게 분명히 내볼 겁니다. 30 아니다. 그건 이전이다. 50은 명칭이다. 그리고 등록증 안 냈을 때다. 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적어요. 여기입니다. 뭐 이유는 따로 없고 여기입니다. 휴업은 제일 싸게 때릴 거니까 20만 원만, 네, 만 원만 내면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간 좀 바꿔주세요. 라고 이제 변경. 자, 변경. 자, 도장에서는 등록이었는데 여기는 변경 뭐라고요? 변경 신고. 자, 변경 신고도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만료 전까지 뭐 한다고요? 바꿔주세요. 라고 변경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여기도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가 이제 여기는 자 먼저 첫 번째 신고서 당연히 하다 방문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신고서 가능하고요. 근데 자 두 번째 인터넷으로 전자문서. 요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그죠? 기간만 바꿔주세요. 기간만. 지금 4개월 쉬려고 했다가 5개월, 5개월 쉬려고 했다가 6개월 말, 아예 그냥 6개월까지 다 쉬겠다.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여기서 등록증을
등록증 이미 빼앗겼을 건데 등록증을 첨부하여 자꾸 시험 문제가 등록증 첨부하여 이런 수가 나오는데 변경신고 때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빼앗겨서 갖다가 내놨는데 뭔 등록증을 첨부해서 변경신고를 한대 여기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 제재는 그냥 똑같습니다. 과태료라고 해서 이제 과태료 그리고 별표가 얼마라고요? 별표 20만원. 뭐 여기도 뭐 똑같으니까 별표 20만원에 바로 제재. 하여튼 휴업은 다 똑같습니다. 변경이 됐건 제기가 됐건 폐업이 됐건 거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영업 다시 할래요. 그럼 뭐 한다고 합니까? 재개. 우리가 재개한다고 하잖아요. 다시 할래요라고 재개 신고. 그러면 자, 벽에 지금 붙여놔야 되겠네. 등록증이 없네 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찾아올 게 있다는 겁니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제출 서류가 있을 건데 제출 서류 하다 뭐 언제든지 첫 번째 신고서는 가능하고 입니다. 신고서는 다 되고 하다 오는 것은 환영합니다. 커피도 다 준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근데 전자문서 근데 여기는 가기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증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저기 세종시장님이 가지고 계실 거니까 전자문서 네 된다 안 된다? 된다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 찾으러 가는 거니까 제 거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해갖고 다 아예 밖에서 끄집어 내놨을 겁니다. 전자문서 가능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이제 등록증을 요 등록증을 교부 그러면 안 됩니다. 등록증 어쩐다고요? 찾아온다고 하죠. 반환. 정말 이거 가장 많이 속여봤습니다. 반환. 등록증 뭐 한다고요? 반환. 자, 반환이라고 할 건데 개인 또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처음에 등록 신청했을 때 등록증 받는 게 수수료를 주고 등록증 받는 게 교부입니다. 아니고요. 그리고 재교부는 동등합니다. 뭐가 바뀌었다고 종종 거 없애고 다시 교부한대요. 그럼 수수료 내라고 한대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찾아와. 그냥 찾아오니까 요거는 반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그냥 똑같습니다.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자꾸 이제 별표나 기억합시다. 별표 얼마다? 20. 자, 별표가 이제 20이다. 여기다 30만 원 그러면 X, 50만 원도 더 X개입니다. 별표 20만 원 제일 싸. 휴업만 제일 싸.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폐업. 그러니까 내용이 좀 꽤나 됩니다. 폐업 신고. 영업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게 바로 폐업신고. 자, 그리고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여기가 이제 전자문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또 그리고 이제 서류를 내야 되고요. 자, 먼저 자 첫 번째 신고서는 어디든지 되고 오게입니다. 근데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한다는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늘 두 쪽 나도 안 된다. 안 되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뭐 가지고 오세요. 이제 영업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벽에 걸어놓으면 안 되잖아. 재활용 아닌가 입니다. 아주 의심은 드럽게 많다고 했습니다. 뭐를 첨부라고요? 등록증. 그리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라 등록증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요? 신고필증. 신고 맞췄다는 신고필증입니다.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하면서 신고라고 했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영업을 안 하면 이제 뭐 뜯어낼 게 이제 벽에 뜯어낼 게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휴업 신고인데 간판 철거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휴업에서 간판 철거하고 사무소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만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근데 영업을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뜯어내세요. 그리고 혼란을 초래합니다. 간판은 달려있는데 사무소 없고입니다. 건물을 100번을 돌아봐도 사무소가 안 보일 겁니다. 헷갈리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간판 철거를 언제 할까요? 요걸 무슨 30일이라고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열흘도 맞나? 7일도 맞나? 아닙니다. 언제라고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오게입니다. 이거 2, 3일 넘어가면 간판 뜯어지고 없습니다. 내 간판 어디 갔대? 이제 돈 내라고 이제 통보 옵니다. 입니다. 안 하면 사람 부를 거요. 뭐라고요? 이거 철거 명령도 없습니다. 뭐요? 대집행. 사람 불러다가 대신 집행하는 것을 대집행이라고 하면서 근데 시험 문제는 뭐 민사집행법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법이라고요? 행정대집행법. 치사하게 대집행을 바꾼 게 아니라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행정대집행법으로 아주 별짓을 다 합니다. 행정대집행법으로 뭐 한다고요? 자,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똑같은 문자 거의 안 나오는데 민사집행법 뭐 경매냐고 자, 집행한다는 민사집행법 아니고 그리고 무슨 법 아니고 공인중개사법
법, 그렇게 치사한 법이 아니고 차라리 교도소를 보내지 사람 불러다가 간판 안 뜯어낸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치사한 법은 아니다. 입니다. 그냥 세게 그냥 확 때리지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도 아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그냥 당연히 제재는 뭐라고요? 과태료. 과태료인데 별표가 얼마다? 똑같다. 그죠? 20이다. 근데 이제 뭐 시험 문제가 이제 뭐 간판을 뜯어내지 않으면 과태료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사람 불러. 사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표가 얼마라고요? 별표 20. 자, 별표는 정말 아주 귀에 딱지 생기게 20만원. 안 틀리고 자꾸 나왔으니까. 30이다, 50이다, X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문제. 자, 문제 휴업도 정말 아주 괜찮은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뭐 요 정도 선에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자, 뭐 기출문제 그냥 모두 그냥 다 풀어보고 정확하게 이해되면은 자, 거기서 뭐 빠져나올 것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 먼저 요게 이제 28회 때 문제인데 저렇게 좀 성의 없는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상 그것도 정말 최근이니까 재작년 문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 사유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흔히 정말 이런 문제는 얼른 답 맞추고 얼른 가세요. 공포풀로 가세요 하면서 아주 서비스를 드린 문제입니다. 자, 기업은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유 아픔 봐줄게 되죠. 그래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뭐 해야 됩니까? 신고. 당연히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넘어가면 등록 취소까지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픈지 어떻게 알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번, 요거는 신고를 해야 되고요. 기업번 들어가야 되겠네. 2번하고 4번은 벌써 틀렸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번에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바꿀래요.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뒤에다가 정말 휴업 신고 변경 신고 신고해야 되잖아요. 디귿번에 뭐 분사무소가 됐건 주된사무소가 됐건 분사무소의 폐업도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고 어디다가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만 폐업은 돼도 주된 사무소만 폐업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때려치워라 막 이럴 겁니다. 자, 디귿바 요놈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안 그럼 저렇게 100만원 약화되려 얻어맞고. 자, 밀번에 신고하고 휴업한 중기업의 재개 저 업무 다시 할래요. 재개도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뒤에다가 정말 신고 붙여보면 다 맞네요. 휴업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그럼 답은 몇 번이래요? 5번입니다. 5번이 바로 정답. 자꾸 이제 하나는 꼭 아닐 것 같아갖고 3번에 눈이 가고 4번에 눈이 가고 그러면 안 되고 계십니다. 세월내월 시간만 빼앗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편하게 그냥 네 개 모두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101번에 이제 휴업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입니다. 자, 1번 3개월 초과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개업공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등록관청에다 그 사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신고해야 된다. 정말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 2번 보실까요? 휴업기간에 변경신고를 할 경우 근데 변경인데 등록증 또 있나? 벽에 또 걸렸나? 그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변경신고인데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대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답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슨 변경신고 때 뭔 인장 여기서 등록증이 있냐고. 휴업신고 때 갖다가 내놔서 벽에 지금 아무것도 안 걸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증 첨부가 아니라 휴업신고 때 폐업신고 때 등록증 첨부하고 변경 그리고 재개 때는 등록증 첨부하지 않습니다. 2번이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전자문서 되는 거 두 개 되고 안 되고 했었습니다. 재개 그 다음 휴업기간에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가능하다. 아주 정확하죠.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징집으로 인한 이병이 휴업 사유인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해서 아픔 봐줄게. 군대 끌려가면 봐줄게. 노인대학 안 되고 대학 가면 봐줄게. 취약 이런 것도 가능했습니다.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할 수가 있다. 뭐 당연하게 맞았고요. 여기다 또 1년 그러면 안 됩니다. 6개월 그랬습니다. 그 다음 5번 해보실까요? 재개 등록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환. 여기다 교부 재개 여부 그러면 안 되고 뭐 한다고요? 반환. 고스란히 그대로 내준다는 반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업에는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 처리기간 언제다? 즉시다. 뭐 이런 것들만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63페이지에서 이제 102번 102번도 이제 휴업하고 폐업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그다음 이제 자 1번 보시니까 이거 자꾸 2개월인데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27회 때 문제인데 1번 볼까요? 2개월의 휴업을 딱 3개월 그래야 애매할 건데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다 이제 3개월로 바꾸었습니다. 3개월의 휴업을 할 경우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딱 3개월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3개월 초과니까 3개월 넘었을 때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3개월도 안 해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취약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그죠? 있다. 당연히 있다. 아프면 봐줄게. 그죠? 군대 끌려가면 봐줄게. 그리고 대학 가면 봐줄게. 자, 세 번째 맞았습니다. 2번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등이니까 그 외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든지 딱 세 개만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제기도 될 건데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보실까요?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를 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정말 아주 말이 안 되는 소리 나왔습니다. 1개월 이내에 사무소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 얼마만 해야 된다고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이제 무슨 1개월이요? 그냥 아예 답을 알려주네. 그입니다. 네 번째가 틀렸고. 그 다음 이제, 자, 재개 신고 받으면 그 아래에 반환. 정확하죠. 재개에서는 반환. 거기서 이제 여기는 5번은 맞았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103번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103번도 한번, 자, 박스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휴업에 관한 설명 주소, 오르면 5. 틀리면 뭐를요? X를. 이런 문제 공단에서는 아주 좋아합니다. 자, 오르면 O라고 하고 틀리면 X라고 했는데 그걸 바르게 표기한 게 뭘까요? 여기입니다. 박스 그냥 다섯 개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대요.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등록증 싸들고 어찌 해야 된다? 가야 된다. 뭐는 떼야 된다? 액자는 제발 좀 떼고 가셔야 된다. 그럽니다. 액자까지 싸들고 가면 저가 한정치산자 해서 아주 황당해 할 겁니다. 자, 기업번 틀렸죠? 그러면 자, 여기서 틀렸으니까 몇 번입니까? 4번, 5번. 근데 만약에 틀렸는데 왜 이렇게 또 맞는 게 많은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맞으니까 뭐죠? 내가 또 잘못 생각했네 하고 이제 답을 또 바꾸기 시작합니다. 괜히 또 고민하시고 해갖고 저것들이 아주 심리학 전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1번, 2번, 3번 나란히 틀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서비스로 답을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 답이 나와. 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째려보면 300년 째려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놈들 아주 시원해야 됩니다. 눈길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실까요? 법인이 개업공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을 할 수가 있다. 휴업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입니다. 자, 주된 사무소만 그러면 안 되는데 분사무소는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게임입니다. 여기 애매하면 또 디귿을 봐봐봐. 게임입니다. 다르니까. 게임입니다. 자, 4번 여는 맞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실까요? 취약을 이유로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6개월 이상을 휴업을 할 수가 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게임입니다. 대학 가면 봐줄게 라고 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정말 맞네 게임입니다. 근데 또 모르겠어요. 그럼 1번 한번 더 봐봐요 게임입니다. 그러면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등록관청의 변경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정말 또 맞았죠 게임입니다. 그죠? 이것도 맞았고 이것도 또 모르겠으면 미음범을 보시면 또 이제 차이가 납니다. 아주 답을 알려주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음범 휴업한 개업공사가 휴업기간 만료 후 중개업에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우리 징역 대신 벌금입니다. 교도소 갈 뻔했다가 벌금 냈다는 겁니다. 벌금형에 처합니까? 뭐라고요? 과태료. 자, 과태료. 괜히 또 미운 번호 맞는가 봐. 또 답은 또 5번인가 봐. 그러면 이제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다. 과태료. 과태료하고 벌금은 아예 다릅니다. 여기는 과태료지 뭔 벌금이요. 좀 게을렀다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다음 104번에 이제 휴업하고 폐업이고 여기도 틀린 것은 뭘까요? 그리고 뭐 1번, 2번, 3번까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4번 보실까요? 중개업에 아주 여기도 답이 금방 보이죠? 휴업. 그리고 폐업 신고는 직접 방문 외에 전자문서로 인터넷으로 게입니다. 그럼 안 가고 게임입니다. 등록증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전자문서가 된다고 하나?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아주 편하게 나왔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05번에 이제 요게 이제 29회 때 저 박스 문제, 정말 아주 박스 문제, 요런 문제는 최근의 문제 중에서 아주 괜찮을 거기입니다. 뭐 105번은 정말 별표 3개 정도 되놓고 한번 휴어 배우가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형태가 거의 뭐 똑같지는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또 박스 문제 안 나올 것 같고 인장이 나올 것 같고 휴어분 또 104번 같은 저런 문제 나올 것 같고 입니다. 먼저 박스의 기호번 보실까요? 맞는지 보실까요? 여기 이제 특히 이제 틀린 것을 지금 찾으라고 있습니다. 틀린 거 입니다. 자 기호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그리고 3개월을 초과할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하여튼 처음이 됐건 중간이 됐건 간에 3개월 넘어서 그리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신고. 안 그러면 100만원 약과태료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번은 맞아. 근데 지금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틀렸네 3번 틀렸네 입니다. 여기는 틀렸고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틀렸어 입니다. 맞아 입니다. 그 다음에 니 한번 보실까요?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요 법령이 정한다는 게 아픔은 봐줄게 이런 것들입니다. 시행령에서 요양 등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맞아. 요 니 번도 맞았죠. 그러면 또 4번도 틀렸네. 그죠? 니은이 맞으니까 하기입니다. 요거는 틀렸고 그러면 2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그리고 디귿은 아예 볼 필요가 없나 봐. 고소리입니다. 자, 디귿번 보실까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근데 휴업할 수가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만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없다? 주된 사무소만은 안 주된 사무소만은 없다 없다. 그건 없답니다. 없다. 거기도 왜요 또 이러지 말고 입니다. 자, 이유는 모릅니다. 일단 주된 사무소만 요거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만 휴업이나 주된 사무소 폐업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만 휴업 그러면 분사무소까지 같이 이런 소리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디귿번호 엉뚱한 소리입니다. 분사무소만은 가능해요. 분사무소만의 휴업, 분사무소만의 폐업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디귿번호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고민하시면 어떻게? 얘기입니다. 2번이나 5번이나 똑같구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보면 5번이 답인지 2번이 답인지 나와. 얘기입니다. 그럼 니을이 아주 키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디귿 미음은 똑같이 있으니까.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보실까요?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또 후 이랬네, 후. 그리고 휴업 종료 전에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업무, 휴업 개시 뭐라고요? 업무, 여기는 휴업 개시 전. 전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후 종료 전 이런 소리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개시 후 종료 전 말고 아니요. 먼저 전에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휴업하기 전에 먼저 하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2번은 그래서 틀렸다. 그다음 이제 미음법 보실까요? 자꾸 이렇게 변경에다가 이미 갔다가 내놨는데 등록증을 처음 봤는데 벽에 또 있나? 게임입니다.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대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 계속 이렇게 내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작년도 문제가 좀 괜찮았는데 바로 여기에 디귿, 니을, 미음 그 세 개가 몽창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 5번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106번에서는 전자문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쉽네요. 두 개 안 되는데 자 먼저 자 아래 보시면 이제 폐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재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기와 신고서도 인터넷으로 된다 안 된다? 저 된다. 저 방문 안 합니다. 우리 세종시 외곽입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되지. 부동산 거래 신고도 인터넷으로 하면 돼요. 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재개, 중개업 재개 신고 된다 안 된다? 된다. 변경 된다 안 된다? 변경도 된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의 변경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휴업 그리고 폐업 요놈들의 전자문서가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7번도 그냥 마저 한번 봐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107번에 이제 여기도 휴업이나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나 먼저 징집불이란 경우에 입영을 휴업을 할 경우는 6개월을 뭐 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재개 신고 빨랑 주세요. 입니다. 벽에다 걸어야 돼요.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어떻게 된다고 즉시
반환, 여기다 교부, 재교부 그러면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돌려준다 합니다. 반환. 맞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개업 공인주사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근데 할 수가 있대요. 폐업인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휴업하고 폐업은 안 된다. 등록증 쌓아주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변경하고자 할 때는 4번 미리 등록관청에다 뭐 해야 된다? 신고. 이렇게 먼저 신고를 해야지 뭐 후적시 이래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5번에 이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는 아까 뭐 안 해도 된다 엉뚱한 소리 나왔었죠. 미리 등록관청에다 신고해야 한다. 그렇죠? 맞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맞는 문장 나올 거니까 교재 안 찾아봐도 되고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뒤쪽에 이제 108번부터는 아주 또 어려워 보이니까 그거 이제 그리고 옆에 110번, 111번까지 그냥 휴업이 왕창 나와 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그다음 이제 전속중개계약 뭐 이런 것들은 뭐 반드시 하나는 나오니까 가끔씩 두 개도 나오니까 뒤쪽에 한번 쭉 한번 먼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 나왔나 거리정보망도 한 문제가 나오고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